수백 년, 수천 년의 교육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ICT를 통해서 좀 교육이 좀 더 편안해지고, 교육의 인기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매체의 통로의 역할을 편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혹시, 커뮤니티 카페, 다음에 카페나, 뭐 이런 프리젤의 방문회를 운영하고 경험 중에서 처음 공부를 해주실래? 네, 아유. 그럼, 네. 지금, 손준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시간 중에 선생님께서, 고정을 해주셨습니다. 고정을 하시면, 지금, 이런 내용이요. ICT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포메이션 어쩌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다. ICT는 뭐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다. 지금 저 뒤에 저희 학생 세 명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네, 제가,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오늘 도움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와 내 커뮤니케이션 된 어떤 맥락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메시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3월에 새 다람, 교장의 새 다람을 넣어주실 것이 바로
본체에 마이크 뽑아서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영화나 그거는 요새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 경우에 보충수업을 흥분 수칙에 수업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목이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 어떤 경우 알게 되면 본체 뒤에다 본체 뒤에 이렇게 뽑는 탕이 있어요. 뽑아서 이거 마이크 하면 교단선이나 장기 그 양쪽 스피커에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이구 국기면 국기소리 하려고 그래.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분들은 우선 휴대용 녹음기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휴대용 녹음기 없이 이거 하나만 다 다릅니다. 처음에 뽑으려고 보니까 하나의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꼬라지가 이렇게 생겨서 나왔나 하는데 이런 건데 아무리 봐도 꼬리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이 선생님 잼을 다셔야 되죠. 그랬더니 잼 뭐냐 전파자에서 달라고 하면 준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이건 새끼손가락만 하고 이거는 이쑤시개만 하고 여기 안에 비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딱 띄우고 그냥 본체 뒤에 뽑는 거야. 이게 교단선이나 장미 죽음이라는 걸 했다는 거죠. 좀 뽑아서 그냥 소음을 믿게 하니까 또 이 원인 버튼 수가 충분히 좋아요. 교단선이랑 장비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섭사할 인간만 해도 원래 싸는 거는 소리를 못해야 되는데 비싼 거는 속상한 거고 비양성까지 들고 싸는 거는 다른 반수업에 지나올 수 있는 충분히 안된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수업하고 옆반사는 수업을 크게 지나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를 옮기면
고분들인데 이것까지 가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건 흔히 이것만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비싼 거 사면 떨어지면 나만 버려요. 그래서 한 2만 원짜리 정도면 선생님들 충분히 수업 가능합니다. 소모품 이거 좀 많이 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모품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3월부터 멋진 수업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아이들에게 줄 때 이게 효과가 저기 지금 전략대는 세미나 나와있지만 전략대들은 영어를 모르는 아닌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맞지? 맞지? 그럼 왜 그러냐? 이 마이크를 준대 원인이 있어요. 요즘 들어 선생님 컨셉이 뭐예요? 세 글자로 잘난척이거든요. 컨셉이 어른들 보기에 잘난척이에요. 잘난척 어른들 보기에 뭐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컨셉이 자존심이니까 자존심의 코드를 맞춰서 딱 하니까 옛날에 저희들은 마이크를 주면 줘보세요. 마이크 매력의 마이크를 수업을 해보세요. 정말 당돌하잖아요. 애들이 정말 당돌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옛날 1등부터 40등 그러면 1등은 모든 면에서 1등이었고 지금 모든 면에서 1등이었거든요. 요즘에서는 안 그래요. 1등은 어떤 면에서만 1등인 거예요. 가치관이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주고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읽으면 듣질 않죠. 그때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해보고 지금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은 벌써 다 무너지거든요. 교과서를 안 읽어서. 근데 저희 학교들은 거의 영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애들의 코드를 거꾸로 읽어서 가시면은 수업을 맛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생님들 중학교를 별명날지 고등학교 별명날지 모르시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별명날지 확률도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고등학교 학습학도 또 이번에 학급당 학생수 주인하고 고등학교 방향을 뽑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고등학교 받은 학생들 작년에도 꽤 많은 분이 고등학교 발령이 나셨거든요. 그럼 당장 3월 2일부터 3월 1일부터 3월 3일부터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비서를 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비서냐면 돈으로 따지면 우리 월 300만 원 정도 줘도 이런 비서를 못 구합니다. 그 비서를 한 분씩 딸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거기 괜찮은 분이 애중에 사시죠? 뭐 탈 시도 교육과학 연구원 선생님도 또 교육부에 7년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갔으면 왼쪽 주변에 13년까지 자리를 있는데 다 있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거는 국정 교과 선생님 때문에 너무 많아요. 자료가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학교 발표로 따라서 교과서 학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학년 다운받으시면 돼요. 만드실 필요 없어요. 여러 선생님들은 더 이상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원 학교라는 포털 등등이 그런데 이 사이트들이 300만 원짜리 실은
사람들도 야후에서 말하기는 안 합니다. 구글에서 말하기. 그러면 구글에 가서 학습자료 찾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띄우시고 google.co.kr로 가고요. 애들에게 안내해 주실 때 여기다 구글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구글.com 숙제를 구글.com을 이용해서 애들이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중이 국어 공부하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중 근데 요 대목에서 선생님은 저보다 인터넷 더 익숙하실 텐데 다만 애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거 검색을 할 때 어디로 검색할 때는 and or 이거 애들 머리 아프고 복잡하거든요. 쉽게 그냥 얘들아 어구로 검색할 때는 양쪽에다가 겹다운표 찍는 거다. 양쪽에 겹다운표.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이 버려요. 과잉 경험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웹사이트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양손 들어보세요. 뭐 딸랑딸랑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딸랑딸랑. 다시 한번 시작. 딸랑딸랑. 얼굴 검색할 때는 그래야 애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아 딸랑딸랑 했지. 과연 본문이 검색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중이 국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러다 보면 뭐 하는 좋은 사이트는 다 찾으실 수가 있죠. 중립국어 본문을 다운받으시죠. 다운받으려면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이렇게 이게 이상하다 눌러야 되겠네요. 그냥 가상화면 읽기.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벌써 1100씩 이렇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들, 국어 본문 교과서 본문 같은 거, 입력하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선생님들, 얼마나 부지런하신데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 상태. 그러면, 이게 지금 교과서 본문인데, 우리가 교과서 본문을 들고 있을 때는 교과서 본문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는 작아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래 한글에다 붙여놓고 아까 그 파랑 한글에다 만들어 수업을 한다. 이거 복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아래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블락 잡아서 예, 복사하셔서 블락자가 복사해서 아래 한글을 띄우시죠. 그래서 붙여넣기 해보세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게 그래서 붙이니까 이렇게 됐죠. 예. 이게 한글 200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실에는 한글 2002가 아니고 한글 97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만 문자만 가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붙질 않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블락을 잡아서 빼버려요. 예, 복사를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검정색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 가서 만들어놓고 다 이렇게 그럼 지금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옆에 선생님 다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된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비스켓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교재 보시고 우선은 글씨를 키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니까 저는 칠판을 쓰질 않습니다. 얘들아 나 칠판 쓰니 안 쓰니? 안 쓴다 그죠? 칠판 있긴 있는데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업그레이드 되는 전자 칠판이 나에게 있는데 왜 저 분필가루 날리는 건 볼펜으로 저 칠판을 씁니까? 이건 자 우선 블락을 잡아 글씨 크기를 키웠는데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2 정도 됐나? 애들이 글씨 블락 잡아서 글씨 크기를 32 크기 32 그대로 블락 잡아서 놔두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10년 전은 뒤에 앉은 학생들이 굉장히 변합니다. 체가 좋아요. 그 저는 견고딕을 쓰는데 고딕으로 바꿔주세요. 고딕 견고딕이 좋습니다. 뭐 HY 견고 하여튼 견고딕이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이 배경색을요 제가 지금 선택을 군청색으로 원래 했죠? 그렇죠? 군청색으로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이 군청색은 이미 보고가 된 색이에요. 근데 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윈도우 98부터 이 배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죠. 윈도우 98에서 군청색 미드나잇 블루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드나잇 블루. 예. 근데 그 한밤중 파란색입니다. 그럼 한밤중 파란색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별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이 하얀색이거든요. 그 글자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자, 보시면 블락을 잡아서 하얀색으로 글씨 색깔을 글자색은 이걸로 바꿉니다. 가가 가가가 옆에 정말 코딱질만한 네모 이걸로 바꿉니다. 네, 가가 옆에 코딱질 지형 정말 코딱질만한 네모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흰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죠? 네, 네, 배경색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교과서를, 애들이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도 교과서를 보고 수업할 때와, 선생님께서 모니터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원래 이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 일기예를 유심히 봅니다. 왜냐면 일기예를 보는 사람이 저의 그 모델입니다. 일기예를 하는 사람이. 그 항상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체감 갖고 온 학생을 도우미를 여기 앉히면 참 좋습니다. 체감 갖고 온 아이들이 보통 떠들어요. 그다 하지.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이 컷을 올려 두시고요. 이런 빈 줄은 지워주세요. 이런 빈 줄 지우고. 이 경우에는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문장이 너무 길죠. 여기서 적절한데. 끊어주고 싶은 데다가 엔터를 쳐줘서 이렇게 한 서너 줄 정도에서 엔터 이런 건 없으시고 살펴보자. 이렇게 약간 손입니다.
자, 엔터 치셨죠? 됐습니다. 맨 앞에 다시 맨 앞에 컷을 두시고요. 블락을 잡습니다. F3 눌러서 블락을 잡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자,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한 17, 18 정도 이 정도까지만 블락을 잡으시고 자, 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펴를 눌러보세요. 펴라는 명령을 누르시면 평상시 눈여겨보지 않던 어떤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있나요? 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문자열을 펴로. 문자열을 펴로.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넣을까요? 네, 그래서 주세요. 네, 설치. 모처럼 반응이 좋습니다. 이 기능에서 그 다음에 커서를 펴 안에다 두시고 F5를 살짝 눌러보세요. 펴 안에 커서를 두시고 F5를 살짝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안 갖고 온 학생을 저기 본체에 앉혀놓고 몸에 앉혀놓고 선생님께서 한 아래 화살표를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따라해보세요. 엘리베이터 게임. 엘리베이터 게임. 근데 애들이 게임이라고 그러면 게임이라고 알아줘요. 뭐, 에스컬레이터도 되고, 다이로드롬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면, 제가 왜 문자열을 펴 안에 놓으라느냐 뜻을 이해하시죠. 이게 공교롭게도 미드나잇 블루일 때 표준때일 때 이거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의 색깔이 공교롭게도 이때만 진노란색으로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네. 그러면 이어서 운동기의 서식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네. 자, 여기다. 근데 서식도, 운동기 서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복습입니다. 예, 간단하게 얘들아 너는 운동을 서시고 이건 아래 한글로 신화를 만들고 싶어. 너희들이 수평가야 이게. 그러면 운동주 서시 이들이 있냐면 바보지요? 비서가 있는데 어떤 비서? 구글.com 거기서 찾아. 그럼 어떻게 찾으시면 될까요? 운동주 서시 그리고 양쪽에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해서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아래 한글 이와 같이 붙여놓은 다음에 문자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수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효과가 파워포인트를 능가하는 효과다. 죽는 날까지 하루로 한 점 부끄러운 것들. 그러면 저는 수업 제가 그거라면 이렇게 수업을 한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들 이런 시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죠? 외라고 하지 않아도 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업 시험을 하겠습니다. 애들에게 얘들아 읽을 사람 손 넣어 낭송을 한다. 요즘 애들은 감성, 요즘 애들은 감동받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줍니다. 선생님 여기 받으시고 주세요. 자, 그러면 신앙성 수업을 합니다. 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입니다. 여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종료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파도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잘 읽으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옆도 선생님. 근데 이제 맨 먼저 읽은 학생에게 프레미엄을 줍니다. 어떤 프레미엄이냐? 첫 번째 줄에서 한 단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선생님, 어떤 단어를 지우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이 우러러 해서 어떤 단어를 지우시겠어요? 선생님의 권한, 맨 먼저 읽은 학생의 권한입니다. 네, 어떤 단어를 이 중에 한 단어를 지울 수가 있어요? 부끄럽네. 네, 부끄. 아, 첫 번째 줄에서. 여기서? 죽는 날, 아, 죽는. 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학생에게. 네. 시, 준비, 시작.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아, 빈칸 채워서. 아.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네, 합격했습니다. 그럼 평가 1점 드립니다. 1점 드리고, 자, 두 번째 줄에서 어떤 단어를 지우시겠어요? 네, 부끄럼. 아주 훌륭합니다. 네, 부끄럼. 네, 그 뒤에 선생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그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지라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세 번 학생은 또, 읽고, 근데 시간 제한을 줍니다. 너무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거든요. 몇 초 안에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학생 또 앉으면서 1점 받고, 입새에 있는 가령 여기다가, 자, 밑줄 치고. 나는 4번, 애들이 이렇게 지어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읽는 아이들은 프레미엄이기 때문에 걔네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배를.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이크가 가지를 않아서. 자. 그래서 애들 보고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는 시들은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되잖아요. 분위기. 분위기 읽어야 되는데 이때에 애들에게 이렇게 읽히고 점수 주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다 끝났습니다.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안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단 안 읽어도 좋은데 집에 가서 녹음해서 올리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녹음해서 올려라 그러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읽는 거하고 집에서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을 더 연습을 많이 할까요? 집에서 녹음해서 원래 헤드셋 보통 애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카페입니다. 제가 영어 수업을 하는 카페. 예. 선생님들도 이제 카페 운영자가 본인 스스로 되셔서 뭐 다음도 좋고 프리첼도 프리첼은 좀 돈 받더라고요. 예. 즐거운 학교도 괜찮고 저는 이제 여기가 아직은 문자고 꽤 괜찮은 툴로 이렇게 소식집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 숙제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중에 하나 아이가 한수면이라는 애입니다.
한승연이가 교과서를 읽은 거 읽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라. 빨리 청각해서 올려라 그랬거든요. Do you like having any money? Well, a little bit. Why? This Saturday is Tony's birthday. He invited me to his party, but I broke. I have some money, but I have a book to buy. I don't buy gifts. I usually make them. Are you playing? 네, 여기 지금 빨리 청각해서 올렸어. 승연아, 손 한번 들어봐. 공개승진 문화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석장조. 그럼 적어도 그냥 교실에 있는 것보다 읽어서 큰 승연이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이건 더 애들이 신경을 더 쓰겠죠. 왜 더 쓸까요? 교실에서 읽으면 우리 애들만 듣지만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전부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은근히 애들이 책을 읽기 전에 신앙성을 하기 전에 그러면 신앙성을 하기 전에 수십 번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수업 내용을 바삭하게 깨부르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지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얘들아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선생님들도 빈 노트에다가 공책을 펴서 공책을 펴서 이 빈칸 채우기를 프린트 만드실 거 없어요. 바로 수업 시간에. 자 얘들아 빈칸 1번부터 5번까지 빈칸 채워라. 공책에다 그럼 채워보세요. 제일 먼저 채운 선생님께 제가 상품을 제일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답을 공책에다 아무데나 하세요. 교체했든지 손바닥에도 됩니다. 아래 한글 쓰셨나요? 제일 먼저 쓰신 선생님 제가 쪼개 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살려 불편함.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마무리하자. 얘들아, 다 같이 무드 잡으면서 서식을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저희도 체험을 해봤지만 나중에는 애들이 한 15명 정도 읽으면 가시만 남지 않겠습니까? 밑줄만 남아요, 이게. 그런데 뭐 할게? 아이들이 다 가시만 있어도 다 읽어버린다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했죠? 마이크가 작용. 그 시간 되면 실제로 휴대폰 꺼내놓고 문자메시지도 날립니다. 좋다는 거예요. 왜? 기분 마음을 써놓거든요. 나는 하는 걸 6번 들어야 됩니다. 저도 본점, 내가 본점 빼니까. 모두 놔둬라.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명 부끄러움이 없기.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밤에 스친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1교시 수업 마치고 5분 동안 선생님들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이메일 확인을 며칠 못하셨는지 여기 바쁘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신앙적으로 하는데 조금 서운했던 건 뭐냐면 우선은 시가 역시 감성, 기분의 문제인데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죠? 여기 적절한 그림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생님 금방 따라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배경음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배경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럼 배경음악을 찾는 방법 이것을 이제 2교시에 제가 지금 단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뭐 미디막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카페 운영자들은 어디 하실 텐데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 구글이 워낙 검색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고 물음표를 찍고 제가 시도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교재 뒤편에 나와 있는 그 확장자를 통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지 않냐. 확장자. 아, 가령 파워포인트 확장자는 PPT죠. PPT고 아래 한글의 확장자는 HWP입니다. 그럼 PPT나 HWP 파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90% 이상이? 90% 이상이?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만들지 마시오. 너무 어쩜 PPT에서 찾으십니까? 국어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단원 제목하고 .ppt 양쪽이라도 양쪽에 딸랑딸랑만 하시면 다 정말 저는 제 학교의 컴퓨터 하드에 5기가 학습자료가 5기가 정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뭐 하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학교에 돌아갔으면 와 요즘 신규들 무서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업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계획 맡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계획서를 찾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뜰 매장 맡으셨어요. 우리가 알뜰 매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뜰매장.hwp로 검색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춘기의 성에 대해서 도덕 선생님께서 수업하고 싶으시다. 그럼 사춘기의 성에서 검색하시도록. 그런데 선생님 어때요? 이거 비서 얼마쯤 될까요? 그렇죠? 빵 아니죠? 네, 3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 파일을 좀 찾습니다. 소리 파일 찾는 방법, 선생님들이 소리 파일 확장자들 WMV, MP3, MP3은, MP3는 전처럼, 그리고 MP3는 쓰지 않는, 저는 일부러 권장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학교 사회에서 저작권 흐릿해가지고 나가면 애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겠어요. 그러면 MP3나 웨이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한다라고 격려는 해주지만, 그래서 그걸 올려라라면 안 합니다. 다만 위기 파일 저작권 거의 풀이거든요. MID 위기 파일은 단주 음악, 그렇죠? MID로 끝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까 임병주 서씨의 많은 배경 음악을 찾아보시죠. 뭐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메모점, 노래목점, MI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처음에 뭐로 찾았어? 국어라는 노래 있을까요? 40점 MID? 오. 네. 자. MIT, 뭐뭐점 MIT로 해서 노래적점 MIT MIT입니다. 점 MIT 뭐를 찾으세요? 근데 인공지능 서니까 뭐 다소 비장한 맛도 있어야 되고 이게 비내리는 형성을 배경으로 쓴 없다 이거죠. 네, 네 박승호 님을 찾으세요. 네. 빗방울 던지고. 네. 빗방울 던지고. 네. 선생님, 뭐로 찾으십니까? 제가 워낙에 음악에 대해서 조회가 없어서. 동요로 찾아야 된다. 봄비. 봄? 봄. 네, 여기 봄인데요. 이건 사계종 봄. 사계종 봄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죠. 새차.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많네요. 들어보자. 4개 중. 자, 근데, 이 소리 파일은요, 인터넷에서 이 파일은 RM에 그냥 붙질 않고, 일단 다운받아서 탐색기에다 갖다 놓고, 탐색기에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놓으면 다 붙습니다. 다. MP3도 사실 다 붙어요. 그냥 탐색기 상에서,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모든 소리 파일이 다 붙는데, 용량이 줘서 그게 좀 문제일 뿐입니다. 일단 한번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교생 실습 때 보셨겠지만, 장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자꾸 정보부 선생님을 성가시게 하셔야 됩니다. 뭐, 1반 중에서 5반까지 있는데 3반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반 꼭 고쳐서 쓰세요. 자, 다운받았습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탁 클릭하고요. 복사, 오른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 그냥 복사입니다. 그리고 한글에다가 단, 이때 주의할 거 소리 파일은 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고 표 밖에 넣으셔야 됩니다. 소리 파일은 어디다가? 표 밖에다 넣으셔야 합니다. 자, 표 밖에다 넣으세요. 표 밖에 넣으시고 지금 여기 헤드셋이 없죠? 헤드셋이 있으면 좋은데 이걸 그리고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헤드셋이 있으면 이렇게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경화를 두고 수업하면 한글 인기가 나는데 배경음악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 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예, 표 밖에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에서, 이제 소리 파일을 배경으로 넣고, 이제 그림을, 적당한 그림이 있어야겠다. 그림을 검색하는 방법, 다시 구글을 띄워주세요. 구글을 띄우시면, 이 웹문서, 지금 맨 위에 보면 왼쪽에 웹문서에 가서 선택이 되어 있죠. 메뉴가 그 바로 오른쪽에 이미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오른 웹문서 오른쪽에 이미지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클릭하세요. 탭을 클릭하시면 물론 엠아포 이런 이름 없겠죠. 근데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보자. 별, 별은 찾아. 방안을 찾고 싶다? 그럼 방안을 이렇게 반환을, 반환율이 233개나 되네요. 그러면, 자, 구글 그림을 활용하실 때는, 이 구글은요, 무려 4억 개, 지금 현재 4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검색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4억 개를 어느 서버, 한 서버에다 저장해놓는 게 아니라, 검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작아요. 클릭하면, 제대로 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니가 그림 사전을 만나고 치고
한번 클릭해라. 마음에 드는 이름을 클릭해라. 아니면 새 창에서 열어라. 네, 새 창에서 열어라. 그림을 뭐가 좀 늦네요. 다시 찾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큼지막해야 돼. 이 상태까지 갔습니까? 네, 그러면 커서 되고 복사를 눌러서 이거는 다운받으실 거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하단글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아래 한글에다가 이걸 찍어버릴까요? 그냥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네, 수업하는 장면 보시죠. 지금 아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 조금 달라졌죠? 얘들아,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를 공부하겠다. 그림 하나. 일종의 이제 학생에게 수업의 아이들의 이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선생님 되게 쉽죠? 그런데 바로 이 개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저의 이 수능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영어까지 국어 사전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누구 거냐, 한승현 학생 작품입니다. 조금 아까 손들었던. 그러면 제가 아래 한글에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라. 그림 사전을 만들어라. 그럼 저 세 명의 학생은 특별히 왜 선발됐냐면, 이게 쟤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숙제를 중3 거로 내줬어요. 쟤네가 5반이기 때문에 5반 학생들은 5가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놔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올해 3학년에 맞느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숙제 가장 의미 있다고 본 거예요. 3학년 교과서 공부를 올려놓고 2학년 애들에게 1반은 2가, 2반은 2가를 나눠주고 선생님들은 똑같이 4학년 공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좋다. 이거는 일,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한 학도를 시켜서 여기 100% 정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현실에서 그냥 이렇게 얘들아 답사라 1번 수행평가입니다. 1번, 2번 클래스룸일 것 같고요. 3번 전기일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애들이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구글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쪽에 슬기 12반 아이 12반 학생 작품. 그러면 슬기나 승연이가 2학기 때 저를 만나지도, 2월달에 저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상품이 전혀 안 돼. 성적에도 안 들어가. 상품도 없어. 벌도 없어. 왜 할까요? 애들 대답이 걸작입니다. 애들이 왜 해요? 숙제니까. 애들 그냥 해서.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재미없으면 하는 일이니까, 이거. 이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HTML 태그는 아십니까? 태그 조금 아시면 애들에게 그걸 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작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앉은 아이가 이거 숙제한 겁니다. 여기 본문을 이거는 이제 콤보 태그라고 상자 태그라고 하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전부 숙제가 근데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국어 뭐 배우는 이런 글이 사전으로서 의미를 가질 건 같진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닌 다음에야. 근데 수업하실 때 인지를 적절하게 하나면에 하나 정도만 놔두시면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교생 수업 나와봤지만 그때 수업 잘 됐습니까? 유경 선생님도 워낙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이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것도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은 없어요. 이해 안 되시죠? 좋은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지금 애들이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얘네들 거 가지고 수업을 하죠. 그러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애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린다. 지금은 하도 칭찬 들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나겠지만 수업 시간에 자기 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 그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 같은 거.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들께 알려드린 거는 선생님들이 더러 이걸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3월 달에 가서 애들에게 잘 계획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고, 샘플을 보여주셔야 돼요. 샘플 보여주시고, 제가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바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정보 사회에서 선생님은 오로지 계획자, 기획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교과서를 이렇게 띄워주세요. 교과서를 4등급이나 중간고사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시면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애들에게 나눠주세요. 각 반의 일본은 1번. 애들이 참 그렇게 합니다. 요쪽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울려. 태그하는 사람은 태그에서 울리고 파워포인트 할 줄 아는 사람은 파워포인트에서 울려. 무엇이든지 괜찮다.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플래시까지 해서 읽는 애가 있어요. 옆에서 장단만 맞춰주면 된다. 2번, 각반의 1번, 각반의 2번, 각반의 3번.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수업합니다. 그럼 이게 전 이 ICT 수업에 선생님들이 하지 마시라. 애들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보시는 거와 그런 놀라운, 저도 놀랐습니다. 애들이 해주는 것이 고맙죠. 여기 보면, 여기, 게시글이 4,000개가 넘었어요. 제가 방위중학 때 오래 갔거든요. 방학 때도 처음 만난 애들입니다. 처음 갔더니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수업, 이쪽.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여기는 강남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강남보다 더 잘 됐어요. 그 전에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애들 방학 때부터 다 하죠. 네. 선생님들 이제 잠깐, 여기 와서, 주소창에다가, 요렇게 만지세요. 아이고. 네, bi2.enjoy.net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br.mjschool.net. 네, 이게 제가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몇 학점 쯤 되어 보이시나요? 염색한 거거든요? 제가 70년대 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저 아이들은 70년대 학번이라는 것이 무엇을 타는지 잘 모를 텐데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런 자부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통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승현아, 누가 제일 잘 통하냐? 야, 무슨이야. 누가 제일 잘 통하냐고. 그럼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저분을 참 젊게 산다고 그럴 때 그분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 통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거죠. 통하면 젊은 거. 없어도 안 통하면 늙은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그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벤치마킹. 옛날에는 모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수준 낮은 행위로 보았는데 요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잘된 것을 딱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을 일종의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된 게 있으면 부지런히 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잘된 것을 따라하는 망설이지 마라. 보시면은 여기 방학 속으로 이건 볼까요? 방학 속으로 보실까요? 방학 숙제입니다. 방학 숙제. 근데 방학 숙제로 얼마나 멋대가 없어요? 예, 네, 이렇게 앙증맞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서 메뉴에다 올려놨죠. 이건 애들이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평가를 했더니 선생님 게임 정보를 양성 게시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작에이라 그래서 빨리 게임인포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험 공부 이거는요 시험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직전에 애들에게 전다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라 그럽니다. 예상 문제. 그러면 애들이 올려놓은 예상 문제 가지고 또 수업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거는 저 뒤에 앉은 일반 애들이면 기말고사 외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 애들 스스로 하고 저는 그것을 전달자 캐리어다. 나는 커리어맨이 아니라 캐리어입니다. 전달자일 뿐, 메신저일 뿐이다. 근데 무려 조회수가 172위로 보면 아이들이 낸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낸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어도 20% 이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20 안 되면 못 가르친 거고요. 애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저는 그냥 이렇게 애들이 한 명이 모아놓긴 했어요. 애들이 객관식 뭐 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이 생겨납니까? 이 함께하는 시험이 제목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아 시험 보는 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잠재적 교육 과정의 목표. 의도적으로 협,
경심을 기르고 그러는 시대 지났거든요. 그럼 애들은 와, 그리고서 또 시험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애들에게 야, 안 그러는 게 시험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영역별로 뭐 이렇게 있고 왜? 자, 그리고 밤마다 하위 그 밤마다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 보통 한 방에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다른 반 애들 건 안 봐도 자기네들 거는 서서로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1반에 한번 보겠습니다. 1반 애들은 좀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면 반별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 애들이 지금 쭉 했네요. 여기 보실까요?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저는 포토샵에, 손님들이 포토샵 할 줄 아시죠? 전 포토샵에 포도 몰라요. 프로그램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번 방학 때 숙제로 이렇게 하냐면, 빈칸 채우기를,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애들이 점점 퓨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구글만 이렇게 제가 애들에게 해준 건 구글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톨하고 and shoulders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펴서 글씨도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이 ICT 그러면, 아니 나는 그때 이런 것이 준비하느라고 뭐 컴퓨터 큰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러십니다. 내가 할 줄 아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만 잘하십니다. 옆에서 장단만 맞춰줍니다. 착 한다. 답글 달아주시는 거, 그죠? 카페 운영해 보신 선생님들 알 거예요. 답글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답글 달아주고 수업에 쓰고 격려해 주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서프라이즈도 있겠죠? 저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 아, 이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은 애들을 두고 문화의 소비지향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의 창조 능력, 생산 능력을 좀 보고 한 작년, 재작년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저는 다만 디딤돌 역할만 해주는 애들이 이 같은 것까지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들께서 남으시고 부지런히 보시고 하시면 돼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질구레한 얘기에서 선생님들 다 아실 거다. 그림 파일 사운드 삽입했고요. 네, 그러면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눌러서 이 모든 윈도우 안에 녹음기가 일자리 녹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모든 프로그램 옆에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있어? 이제는 네 분 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녹음이 오락이에요. 애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녹음기가 나옵니다. 헤드셋을 쓰시고요. 뜻은 하나 둘, 하나 둘. 네, 녹음기까지 실행시키세요.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서 선생님도 화면 보고, 선생님 못 쫓아가시는 선생님 도와드려라. 얘들아, 어이, 세 명, 스탠드업. 응. 자, 헤드셋 쓰시고요. 네, 여기 한 가지 띄우세요. 시장 놀라서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네, 가시고. 녹음기. 여십시오. 여시고. 선생님께서 노란추, 빨간 단추를 누르시고 녹음을 하는데, 윤동주의 서시를 선생님께서 녹음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선우가 있는 것하고 당연히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애들의 학습 효과는 선우가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신학생을 해서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올리면 선우가 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하고 심정이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실 녹음 여기다 빨간 마치 누르고 1자리 녹음입니다. 자, 아까 다시 해보시죠. 누르고 주문날까지 누르고 한번 부끄러운 것들 누르면서 선생님께서 대기해서 카세트 틀어놓고 옆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셔도 네, 어떤 시기를 쳤습니다. 네, 다 됐으면 네모를 누르시고 한번 들으시고 소중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내 목소리가 요즘 말 부르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성우의 목소리보다 더 훌륭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들어보시고 자, 파일 저장합니다. 파일 눌러서 저장을 저장을 서신. 네, 서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커뮤니티를 만드셨습니다. 카페를 만드셨어요. 그럼 파일 첨부해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동 시동되는 영역이 있어요. 태그 한 줄의 태그가 있는데 그거 쓰시면 얘들아 선생님이 낭독한 서시 하나 즐감하세요. 즐겁게 감상하세요. 즐감.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가 교사가 먼저 배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선생님이 먼저 뭘 배려야 선생님 먼저 뭘 배려하면 애들이 전부 용감하게 아니 저거다 내가 다 잘한다 그러고 애들이 정세적으로 작품을 올립니다. 네. 자, 저장하셨죠? 자, 복습합니다. 저장하신 소리 파일을 한글에다가 넣어보세요. 자, 거기까지 한 선생님께 제가 또 다른 상품을 드립니다. 오디오 테이프를 소리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연결제를 사용을 드릴게요. 선생님께 탐색기를 열어서 저장한 소리 파일을 아래 한글에다 붙여 넣으세요. 아래 한글을 벗어 넣으셨어요? 뒤에 이제 빠지시다.
잘 들리시죠? 예. 자, 넣을 때, 한 그릇 붙여 넣을 때, 중요할 점 딱 하나. 뭘 주의하셔라? 예, 펴 밖에. 예. 자, 제가 이따가 끝나고 보충 수업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신 분은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질문하면 돼요. 지금 제가 드린 상품은 뭐냐면, 연결적이라고, 오디오 연결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선생님 따라해요. 케이블. 케이블. 오디오 연결 케이블인데, 양쪽에가 똑같이, 수시계가 양쪽에 달려있어요. 이걸 제가 드린 이유는, 이거를 오디오의 헤드셋. 정말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헤드셋에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헤드셋 자리에다 꼽습니다. 꼽고, 이거를 어디다 꼽아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컴퓨터 본체 뒤에다가 꼽으세요. 꼽으시면 어떠한 또 오디테이프에 있는 소리 파일도 이와 같이 해서 1분 이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 이거 여기 오디오 연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선생님들이 뭐 하건데 이렇게 만져 보시는데 여성분들이 선에 대해서 좀 둔하십니다. 근데 선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한 2-3천원이면 자만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꾸 해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애들에게 시가 보통 학년에 한 단어는 있는 것이고 또 뭐 요즘은 도전가에도 다양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래도 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든지 선생님의 상상력이 닿는 부분 뭐든지 숙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마음을 탁 열어두시면 애들은 저희들을 디딤돌에서 저희들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아까 세빈이가 하던 숙제도요. 세빈이는 컴퓨터를 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영양사전을 찾아가지고 영양사전을 보고 답을 거리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애들이 신경된 숙제를 다해서 저를 놀래줍니다. 자꾸 놀래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기를 정말 시기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이제 혹시 애들이 그림판 보조 프로그램을 금판 것도 있습니다. 그림판도 활용하실 수 있고 나머지 아래 하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 보조 프로그램에 워드패드가 있어요. 똑같이 그림이 가서 다 달라붙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아래 하늘 없어요 그러면 워드패드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아까 주소에 이 주소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중 선생님들 중에 어느 선생님은 담임을 빠르면 2학기 때쯤 맡으실 수도 있어요. 강남으로 발령되면요 1학기에 맡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강남이 학급수가 워낙 적어요.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잘못하면 가자마자 담임 맡으실 수도가 있어요. 주임 빼면, 부장 선생님 빼면 담임 티어가 남질 않아요. 이 주소로 거기 가시면 학급 운영 정보 연구회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네, 흑금융비의 흑금융에 관한 정보들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정보가 수천 개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올린 정보는 그 중에 몇 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은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심지어는 정말 자질구레한 건 뭐 3월 2일, 3월 날 되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진 걷는 일이에요. 아직 경험 못하신 사진 걷다가 저 나중에 그냥 한두 명이 꼭 안 나는데 그놈은 그냥 내가 유튜브 나중에 내가 저 끌고 가서 내 돈 주고 찍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그냥 자동 하면 몇천 원 주고 교실에서 벽에 다 대놓고 형상수도 보면 찍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좋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짜로 어느 선생님이 두 명 찍는데요. 두 명 나랑 저놓고 찍었다. 그러더니 맨 끝에 가서 최종판 저는 세 명 찍습니다. 따가따가 붙이고 나랑 붙여놓고 세 명 찍으면 열몇 방만 찍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현상에서 잘라서 벗어 쓰면 된다. 기가 막히다. 이게 학급인원들은 거창한 학급인원한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딱지만한 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당황스러운 사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령 도망이 교실에서 도망이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빈대에다가 도망을 넣고 참으시면 돼요. 도망이 일어났다. 이거 참 친구 선생님들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도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창을 도망 그럼 제가 참 오지랖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전 예방을 이렇게 교실에 세컨 담당을 하나씩 둬가지고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보따리를 제가 하나 장만해서 주고 이들 콩당콩당 치고 뭐 그 나한테 이동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나한테 맡겨놓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 아이들 또 환경이라는 게 끝이 나요. 그냥 환경을 이렇게 보세요. 환경 이렇게 입력하시면 환경이와 자료 벌써 2월 14일에 올렸는데 급했어요. 355명 지금 조회했습니다. 3월까지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죠? 선생님께서 탁 가셔서 옆에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 이 자료 한번 보시죠. 당신 어디서 알았어? 예? 풍경이나 자료. 이거는 이제, 환경미화 자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 학교 선생님 다 찍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 3월달에 이런 일 때문에 받은 것이 없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오로지 공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가르치는 것 신경 쓰고 애들은 공부하는 것 신경 쓰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정보를 다 올려놓고요. 그러면 아씨 이거 무슨 파는 거네요. 다 파는거 갖다 붙였어요. 이런 아이디어들 정말 깍지만한 아이디어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은 저는 이런 것을 그랬더니 자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맞지? 자기가 한 건지 한 걸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시간표 내일 시간표 바꿔서 코딩해서 끼기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화이트보드를 여기다 놔둬요. 이 자리에 화이트보드를 모든 걸 주고 샀어요. 아쉬운 놈이 생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숙제
하려며 그 전달 사항을 적어놨어요. 담당에도 적어놓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주의력 산만해지는 건 당연한 추세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뇌를 박혀라, 뇌를. 이게 저는 조정리의 사항을 여기 화이트보드로 놓고, 며칠까지 과제, 며칠까지 교과서 대금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종례 때는 문 삐끔 열고, 얘들아, 몇 번 확인해라, 안녕. 그럼, 지금, 여기 정말 좀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나눔의 점이거든요. 한국의 교육이, 공교육이 왜 흔들렸냐? 개별화되어서, 개별화되어서 저는 무너졌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면, 아, 정말 무너졌어요. 청소함을, 야, 세라를 배색을 입자 하니까 무슨, 와, 되게 무너졌죠? 이게 청소함이에요. 구질구질한 교실이지. 이런 정도들. 선생님들께서, 반장 선생님이 부지런히 따세 만드셔서 전달해 주시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전부 나눠서.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한 번 있는 거를 모두에게 카페에다 올려놓고, 이 학부모님의 관람 정도는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올해, 정말, 멋진 수업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모든 그 AS가 있어요. 저 전화번호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생님들 이제 강의 끝무렵 지금 거의 갈참이죠. 졸업하실 때 며칠 안 나와서 이제 좀 하시다가 소리가 울리는데 집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녹음이 안 돼. 그러면 컴퓨터를 켜놓고 저한테 바로 이 휴대폰을 눌러주시면 생중계 해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수업시간에도 오늘은 봤지만 수업시간에도 켜놔요. 그럼 애들이 정말 통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다 해줘요. 이어지는 보충 수업은 여기 휴대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참여 다른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겠다 하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저는 교과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방위중학교 올림픽공원 쪽으로 혹시 이렇게 사생대나 뭐 이런 데서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럼 교과 저렇게 교과실 쓰는구나. 부담 없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즉 돈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원하십니까? 돈이들이 오늘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와서 자리를 채우고 도움이 학생들에게 박수 좀 쳐주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자고 이만해.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앉아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개인으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